시작하시면 돼요. 네.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네. 앞에 가지 마시고. 네. 지금 사는 곳이 얘기해요. 어디예요? 네. 사는 곳이 어디예요? 일산이요. 일산. 성이? 이요. 나이는요? 26. 음력생일 알아요? 음력력? 14년. 생일 언제예요? 11월 17일이요. 음력 10월 15일. 쉬는 알아요? 4시라고 알고 있는데. 오후? 네, 오후요. 남 밑에서 일할 사주는 아니에요. 내 거 해야 되는 사주거든요. 지금 내 거 하고 있어요? 완전 제 거는 아니고. 그래도 직장으로 그냥 월급만 받으시는 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남을 가꿔주는 사람, 이쁘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맞아요? 네. 지금 일적으로 보면은요, 내가 변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갈등이 들어와요. 그러면 내 거를 더 먼저 하고 싶다. 같이 하고 있죠 지금. 혼자. 혼자 하는데 완전한 내 거는 아니라 했잖아요. 아, 네. 내 사업은 아니라 같이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사무실처럼 뭐 있으면 혼자 하는 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같이 뭔가 하는 게 있어 보이거든요. 제가 뭐지? 샵인샵으로 지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뭔가 누가 뭐 같이 하고 있어 보여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좀 더 혼자 내가 독립을 하고 싶은 운이 들어와요. 갈등이 들어와요. 그리고 확장이라는 게 들어와. 돈을 더 벌고 싶다는 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 사주는 선생님이 아니면 예능 쪽으로 가라 그랬어요. 손재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가꿔주고 이쁘게 해주고 끼를 부리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일에 대한 거는요, 갈등이나 이런 건 없어 보여. 지금 하는 일이요 잘 맞다 그러거든요. 성형은 아니지만 얼굴 쪽으로는요 이쁘게 해주는 거, 그런 일을 하시고. 뭐 하세요? 저 속눈썹 연장. 속눈썹 연장. 그러니까 맞죠. 근데 일은 잘 맞잖아 본인하고. 근데 마음이, 일은 잘 맞는데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그래. 다른 데 있어. 마음이요 안정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있는 곳에서 크게 뭐 시비라든가 크게 나쁜 거는 없어요. 근데 뭔가 자꾸 짜증이 나. 답답해요. 그리고 인연 문제에서도 보면은요 헤어짐이 있고 갈등이 있어야 그랬어. 올해는 남자친구 인연으로 보면은요 갈등, 헤어짐 이런 게 들어가요. 원래 운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돈벌이에 위주를요 더 많이 하고 있어 본인은. 더 많은 걸 벌고 싶고 뭔가 또 배우고 싶고 새로운 걸 뭔가 더 추가를 하고 싶은 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본인은 만약에 칼을 든다거나 이런 건 안 맞아. 그러면 반영구, 반영구 쪽이라든지 이렇게 좀 무섭다 그래요. 본인 굉장히 강한 것 같으면서도 여린 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남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내가 이 기술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가르치고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어릴 때부터는 본인이 사주로 보면은요 큰 고생을 하려는 건 아닌데 내 부모의 영향 때문인지 마음고생 그리고 돈벌이에 대한 고생도 들어와 있거든요. 공부보다는 돈벌이 위주로 어릴 때부터 그게 많았다고 보여요. 그리고 본인은 욕심은 많다 해도 남을 해치거나 해서 뭐 뺏으려고 하는 욕심은 아닌데. 욕심이 왜 이렇게 많지? 하고 싶은 게 많아. 아, 지금 좀 고민하고 있는 게 있는데. 네, 그래서 뭔가 배워보려고 한다든지 새로운 걸 해보려고 하는 갈등 없어요? 아니고, 네. 외국을 나가고 싶은데 애잡을 정리를 하고 가야 돼. 근데 나가서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할 건 아니잖아요. 네? 공부를 할 건 아니잖아요. 나가서도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그래서 올해는 변동 갈등 이런 게 들어와 있고 뭐 일하는 쪽에서 사람하고 많이 부딪혀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 이제 확장, 독립처럼 갈등 이런 게 들어오는데 그 외국을 간다 해도요 거기서도 어차피 내가 벌어서 먹고 살아야 돼. 남자한테 의지해서 살 수는 없어요. 뭐 돈 많은 사람 만나서 해외를 나가서 산다거나 이렇게는 힘들어요. 그리고 사주 자체에 보면은 외국을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왔다 갔다. 출장 갔다. 네. 왔다 갔다는 할 수 있는데 완전히 가서 살기는 힘들다고 보여요. 진짜요? 네. 완전히 가서 살고 싶어요. 근데 네, 저는 한번 그냥 가면 한 거 안 들어올 생각으로 가고
어느 쪽으로요? 어디 쪽으로? 저는 호주나 캐나다 쪽 가보고 있어요. 일단 한번 다녀와 보세요. 아, 호주 이미 1년 갔다 왔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생활을 해보니까 좋았나 봐. 그러니까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금전적으로 힘든데? 아, 그 뭐지? 약간 제가 기술 쪽이니까 한국보다는 더 돈을 많이 주니까. 근데 지금 거기를 가려니까 내 거처를 마련한다거나 하는 데서는요, 금전적으로는 좀 힘들다고 보여요. 내가 호주를 가서 살려면은 어느 정도 금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빠듯하다고 보인다고. 누군가가 지원을 완전히 다 해준다거나 편안하게 시작을 할 수는 없어 보여요. 근데 도전이라고 생각하면 아직 어리고 젊은 나이니까 해보시는 건 괜찮은데, 좀 무모하다 소리가 나와요. 잠깐 가서 생활을 해보고 몇 달이든 1년이든 해보고 또 다시 들어왔다가, 그리고 호주만 한 군데만 살 사람이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 살주라 했잖아요. 그래서 호주도 좀 있다가, 아니면 또 캐나다도 있다가, 뭐 중국도 갔다가 할 수 있어. 근데 일은 계속 해야 돼요. 본인 스스로 해야 되고,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사주기 때문에, 나중에 결혼을 하면 남편 뭐 되는 사람이 돈이 많다 하더라도 내가 벌어야 되는 사주예요. 그리고 집에서 놀고 싶은 분은 아니에요. 일을 하는 걸 즐기는 사람이거든요. 아니, 저는 너무 놀고 싶은데. 놀고 싶어요? 마음은 그렇다 해도. 근데 손님들 상담하다 보면 있어요. 아, 저는 놀고 싶은데요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나이가 이렇게 들면서 보면은 계속 일을 하고 있어. 아, 저 그럴까 봐 무서워요, 근데. 왜 무서워요? 능력이 있는 게 좋은 거지. 내가 벌어서. 이게 몸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다 이렇게 숙여서 하는 거. 힘들지, 솔직히. 좀 오래 해봤자 몇 년 못 할 것 같아서. 늙으면. 지금 벌써 눈 아프고. 늙으면? 이제 26인데. 아직 멀었어요. 10년 후에 너무 몸이 아플 것 같아서. 몸은 좀 약해요. 어떻게 보면은 직업병처럼 너무 이렇게 숙이고 계속 하는 세밀한 작업이다 보니까 뒷목도 아플 수 있고 허리도 아플 수 있고 한데, 몸 자체가 약하다고 보여요. 이제 깡이 있다거나 몸이 쌩쌩하다고는 안 보여요. 지금은 억지로 하는 건 있다 해도 일을 안 하면은요, 본인은 더 힘들어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아무래도 적당히 한다는 게 또 힘들죠. 손님이 오면 또 해야 되니까, 계속 이어가려면은 참고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다 그래요, 누구나. 힘든 게 있어요. 돈을 벌 때는 누구나 다 힘들어요. 편하게 많이 벌 수는 없거든요. 근데 아직은 어떻게 보면 어리다는 나이라서 그런데, 외국 생활을 고집을 하기보다는요, 완전히 거기서 뭐 이민을 가든지 해서 산다기보다는 왔다 갔다 하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괜찮을 거예요. 이제 돈 벌 때는 좀 벌었다가. 아, 저 조금 무서워도 완전히 가기. 뭐 완전히 가는 것도 무섭죠? 네. 근데 무서워도 뭔가 기회가 되거나 사주가 그러면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사는 거는 안 보여요. 왔다 갔다 하는 거만 보여요. 그리고 올해는 어차피 변동도 들어오고 확장도 들어오고 하니까 한번 갔다 오는 것도 괜찮아요.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오래 못 있게 보인다는 거지, 내가 볼 때는. 아, 그리고 뭐지? 제가 1년 전에 저기 땅에서 봤었는데, 네. 저 뭐 여기 자리가 안 좋다고 들었거든요. 그건 괜찮아요. 저한테 여기라고 했는데 올해. 주소 좀 불러줘. 여기에서 그렇게 나쁘다 소리는 안 나와요. 그래도 손님이 꾸준히 오잖아요. 본인을 보고요, 꾸준히 와요. 그리고 본인이 재주도 있어요. 그래서 잘 한다 그래. 근데 꼭 굳이 여기에서는 자리가 나쁘다 어쩌다 할, 저는 그런 말은 안 나와요. 그래도 여기 괜찮다. 그리고 여기 편한데요, 본인이. 그리고 부담도 없고. 금액적으로나, 그죠? 뭐 월세를 낸다든지 이런 거 부담이 없어서 좋고, 본인은 돈에 대한 부담이 많으면요, 그게 더 힘들어요. 터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돈 때문에 걱정을 하면요, 일도 안 돼. 뭔가 신경을 쓰면 좀 예민하신 분이거든. 신경을 쓰면은 그러면 일도 잘 안 돼요. 내가 기분 좋아야 돼. 내가 기분 좋으면 몸도 아프지도 않고, 기분이 안 좋으면 벌써 몸이 가라앉아요. 내 마음에서요 많은 걸 좌지우지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여기 자리가 뭐 나쁘다거나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일이 안 된다거나 하면 진짜 자리가 나빠서 그렇겠죠. 근데
다른 선생님이 보실 때는 어떤 뭐 다른 면이 또 있었겠죠. 근데 제가 볼 땐 그래도 괜찮다. 본인 지금 이 나이에 이 시기에 여기에서 하는 정도는 괜찮다. 근데 어차피 올해는 변동을 할까 말까 갈등이 들어오고요. 내년 되면 변동을 해요. 아 진짜요? 네. 외국을 가든 다른 자리를 옮기든 내가 볼 땐 변동을 해. 내가 처음에 그랬잖아. 본인은 일적으로 좀 더 욕심이 생기고 뭔가 더 해보고 싶고 그렇다 했잖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외국을 가서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또 배울 거예요. 그리고 내년 되면은 배움이 들어와요. 내가 뭔가 새로운 걸 또 배워야 되는 거. 네. 하나만 하지는 않아. 다른 거 생각하고 있어. 네, 그래서 배우세요. 배워. 예, 배우시고 써먹어야 돼. 그러면서 돈 벌어야 되고. 재주가 있어서요.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반역분 안 된다고 하죠. 본인이 잘 못할 거예요. 이렇게 손이 자꾸 떨리게 보여.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살을 긁어서 그리는 건데 잔인한 거잖아요. 칼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힘들어 보여. 근데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그 반영구 쪽으로 해서 배워서 한다 해도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래서 올해로 보면은 그걸 할 수 있게 보이지는 않아요. 혹시 왁싱은? 차라리 그게 나아요. 네, 왁싱 괜찮아요. 네네, 왁싱 괜찮아요. 왜냐하면 본인 사주 자체 보니까 칼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칼을 들고 있다, 쇠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 의사가 된다든지 그러면 메스를 들고 수술한다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본인 그게 약해. 그리고 마음이 여려요. 그 좀 정도 많고 어떻게 보면은 오지랖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남 생각하는 게 많거든요. 그게 소심해. 그래서 남의 얼굴에다가 이거를 상처를 내서 반영구잖아요. 오래 가는 건데 잘못하면 하나 삐뚤어지면 밤새 끙끙 앓을 거예요. 너 오늘 왜 그랬지? 망하면. 아까 그때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막 그걸 계속 생각하거든. 그러다 보면 그게 트라우마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왁싱이 더 낫다. 그거 배워서 하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리고 외국도 왔다 갔다 해도 되고 하니까 일단은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아직 어리고 하니까 결혼 생각이 없어 보여 지금은. 아 진짜요? 지금 네. 결혼 빨리 하고 싶은데. 근데 26세에 결혼 빨리 하고 싶어요 하는 사람이고 마음만 그래고요. 아직 제가 볼 때는 말은요 빨리 하고 싶다 하지만 당장이에요. 꼭 해야 될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일을 먼저 더 배우고 돈을 좀 더 벌고 싶거든. 근데 누구나 좀 능력 있는 사람 만나서 좀 편하게 살고 싶은 여자들의 마음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저희 친구들이 좀 많이 결혼하고 이래서 뭔가 조급해져서 저만 못 참여될까 봐. 아니요, 그래도 서른 살은 돼야 돼요. 서른 살. 네, 결혼하고 할 수는 있어. 결혼할 수 있죠. 못할까 봐. 아니에요. 왜 그런 생각하지? 서른 살 되면은요 혼성 들어오고. 네, 그때는 서른 서른 하나에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남자를 지금 고르는 중이에요. 아직은 많이 만나고 지나가야 돼. 남자친구가 지금 있는데. 근데 제가 볼 때 올해 운에는 인연으로 인한 갈등, 이별도 들어온다 했잖아요. 그리고 능력이 없으면 본인은요 매력을 못 느껴요. 남자가 능력이 없어요. 네, 능력이 좀 뛰어나야 돼. 근데 굉장히 착한 면도 있고 순수한 면도 있고 남자한테 헌신할 수 있는 면도 있고 하면서 보는 눈이 좀 까다로운 것도 있어요. 많이 따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단은 인물을 본단 말이에요. 허우대 멀쩡해야 돼. 같이 다닐 때 부끄러우면 안 되거든. 아니, 남자친구 들려주고 싶다. 아 근데 제가 지금 남자친구랑 결혼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 다른 사람 알아봐야 돼요? 근데 결혼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볼 때 바뀔 것 같은데요. 아 진짜요? 네. 바뀌는 게 좋을까요? 본인 반반이야 지금. 마음은 정도 많고 해서 결혼을 생각해요 하지만 갈등하고 있어요 솔직히. 좋았다가 뭐 하나 이렇게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면 아닌 것 같아. 얘는 아닌 것 같아. 금방 그래. 그랬다가 또 좋아지면은 그래도 얘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결혼하면 될 것 같아. 이랬다가 또 뭔가 좀 툭 이렇게 부딪히면 얘는 정말 아닌 것 같아. 왔다 갔다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렇게 아직 좀 더 겪어보세요. 다른 사람도 더 만나보고 그래야지 뭐 다른 사람 나쁜 점 뭐 좋은 점 이런 거 다 보고 나서 그러면 내 남자친구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나 한번 살 수 있는지 그걸 볼 거 아니에요. 아직은요 제가 볼 땐 혼성 운도 안 왔고 본인은 정말 결혼하고 싶을 것 같으면 아니요 저는 올해 지금 남자친구랑 결혼할 거예요 그럴 거란 말이야.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완전히 지금은 아직 결혼 생각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생각만 하는 거지 완전히 할 거라는 생각은 아닌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겪어보시고요. 그리고 그 사람도 나쁘지는 않아요. 고집은 있어도.
성격이요. 네, 착해요. 그 사람 지금 사업을 하는데 뭐 새로운 걸 하려고 하고. 네. 근데 네. 그 사람은 지금 계속 투자. 맞아요. 투자. 응. 계속 투자해야 돼요. 투자를 계속 해야 된다. 네. 근데 투자를 하면은 잘 될까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한 명이랑 같이 다른 분과 같이. 그 사람은 나중에는 세 명이랑 같이 할 거예요. 세 명. 근데 투자를 들어가고 또 투자가 들어가고 자꾸 투자해. 이제 좀 지켜보세요. 그러면. 맞아. 세 명 맞아요. 네. 다른 오빠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 명이 하게 보여요. 그러면 그게 잘 될까요? 좀 많이 투자해서. 앞으로도요. 투자가 좀 많아야 되게 보이고 금방은 안 돼요. 금방은 돈이 뭐 많이 모이거나 이러진 않아. 그걸 보면은 좀 실망을 해. 근데 망하진 않겠죠? 망하지는 않아요. 망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돈을 많은 사람을 원하거든요. 많이 벌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원하거든요. 제가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 투자만 하고 언제 돈 버는 거야 하고 좀 실증을 낼 거예요. 좀. 그런 면에서. 그리고 바빠지면은요. 나한테 소홀하면은 그걸 기다리지 못해. 외로움을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나한테도 관심을 많이 보여주고 그리고 뭐 사업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지. 그 사람이 일이 너무 바빠지고 나면 기다리지를 못해. 자주 만나줘야 되고 연락도 자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정을 많이 그리워하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좀 소홀하면은 삐져. 속상해서 혼자 울고 아닌 것 같아 하고 또 결단 내렸다가 또 다시 만나면 좋은 점을 보면 또 괜찮은 것 같아 이랬다가 아직은 좀 이렇게 갈등이 많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겪어보세요. 28까지 그 사람하고 만나면은 28. 네, 그러면 결혼해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올해의 갈등, 이별 이게 들어가. 잠시 헤어져도 헤어진다 소리 나올 거예요. 제 궁금한 게 그 같이 동업하는 사람 두 명 중에 한 명은 제가 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한 명은 너무 좀 이 사람을 해도 될까? 제가 막 이렇게 의심스러운데 오빠는 막 괜찮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장단점이 있거든요. 다 좋을 수는 없거든. 서로 맞춰가면서 할 거예요. 어차피 두 명이 하기는 힘들어 보여요. 세 명이 돼야 된다고 보여요. 그래서 무조건 다 나하고 마음이 맞을 수도 없고 다 좋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이 필요한 사람, 이 부분이 필요한 사람 서로 필요해서 만났기 때문에요. 좀 이어간다고 보여. 같이 할 거예요. 뭐든지 좀 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게 있어요. 본인이. 그래서 금방 결정했다가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다른 결정을 또 하고 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시간을 좀 보내보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리고 나중에 40대가 되면은요, 돈이 엄청 많아요, 본인은. 제가요? 네, 사주 자체예요. 40대야, 30대야, 지금? 네, 40대. 그러니까 30대에 뭔가 많이 벌었겠죠? 잘 되겠죠? 그리고 내가 샵을 가지고요, 내 개인적인 샵을 가지고 장사를 할 사람이에요, 본인은.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면 되겠고, 나중에 말년으로 가서도요, 괜찮아요, 돈이 많아요. 그리고 자식 자리도 보면은 아들, 딸 다 있어요. 진짜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리고 몸은 좀 약한 것 같은데요. 큰 병은 없거든. 크게 뭐 안 좋은 건 없잖아요. 그냥 좀 골골한다 해야 되나? 그런 거는 있어요. 좀 기력도 없고 좀 에너지가 부족한 사람 같아. 좀 쉽게 빨리 지쳐요. 근데 사주 자체가 보니까 물의 기운이 좀 약해. 몰라요. 물의 기운이 약해서 내가 좀 생생해지려면은 물의 기운을 좀 더 받아야 되겠는데 그 기운이 조금 약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집에다가 본인은 조그만한 어항 같은 거요. 내 방에다가 뭐 조그만 고기 키우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좀 놔두신다든지 그래도 괜찮고요. 그리고 본인은 누가 보면 끼가 엄청 많아서요. 많이 놀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놀지도 않아요. 근데 밤은요. 어두운 곳은요.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냥 조명, 음악, 뭐 이쁜 거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낮에 다니는 것보다는 밤이 더 좋을 거예요. 왜냐면 본인의 사주에 보니까 태양이라기보다는 달빛이거든. 그래서 근데 많은 사람을 만나거나 남자를 아무나 많이 만나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고. 좀 고지식한면도 있어요. 아 진짜요? 해바라기처럼요. 좀 그런 면 제가요? 굉장히 근데 다양성 있죠. 복잡했죠. 아, 근데 좀 그걸 어쩔 때는 막 이런 정잡을 수가 없어. 고지식한 것 같은 면도 있고 또 아닌 것 같고 개방적인 것 같고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다른 남자 만날 수도 있지 생각했다가도 또 못 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 좀 많이 좀 복합성이에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좀 예술하는 사람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손재주 그리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갈등도 들어오고 그래요. 근데 그게 꼭 나쁜 건 아니니까
아직은 좀 더 겪어보시면 되겠고, 뭐 크게 나쁜 건 없어. 올해에 뭐 큰 사고라든가 뭐 수술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없어 보이고요. 아 수술? 아 저 뭐 교통사고나 이런 걸로 수술 뭐 아픈 거 이런 거는 없다고. 근데 저... 성형은 할 수 있어요. 다 해도 돼요. 네. 작년에 봤을 때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삼재였거든요. 작년까지. 아 맞아요 맞아요. 어. 완전 재수없었어요. 재수없어.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사주보러 간 거거든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뭐 삼재 잘못 손대면 오히려 망친다 그럴 수도 있는데, 본인은 제가 볼 때 이뻐요. 근데 굳이 한다면은요, 코를 하셔야 돼요. 코요? 네. 콧볼 조금 좁히는 거, 그리고 여기 조금 좁히면 네. 생각해봤는데 여기 조금 더 아, 여기 조금 더 세우고. 아니요 괜찮아요. 이거 해도 돼요? 네 아, 괜찮아요. 그럼 더 이뻐요. 괜찮아요. 아 이거 하려고 했는데 돈이 안 들어올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들어서는 좀 아니요 내가 볼 때는 괜찮아요. 하셔도 돼요. 딴 데는 이뻐요. 고칠 데 없는데 얼굴형도 이쁘고. 아 눈 하려고 했거든요. 눈은 거기서 쌍꺼풀을 더 크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눈썹하고 눈 간격이요 넓지가 않아. 근데 잘못하면은요 오히려 지금 이미지에서 너무 다른 이미지로 갈 수도 있어요. 눈은 굳이 크게 뭐 어떻게 안 해도 되겠는데. 근데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상하지는 않겠어요. 근데 너무 과하게 하지 말라고. 지금보다 쌍꺼풀 크기를 조금만 더 크게. 그럼 앞트임하고 살짝만 조금 더 크게.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모를 거예요. 한지 뭐 한 듯 안 한 듯. 근데 뭔가 좀 달라졌다 그럴 정도로 하시는 건 괜찮아요. 과하게만 안 하시는데. 근데 본인 얼굴에서 콧볼은 좀 좁히는 게 더 이뻐요. 더 나아요. 그러면 제 사주도 바뀔까요? 사주가 완전히 바뀌진 않아요. 성형한다고 완전히 바뀌지는 않아요. 근데 조금 더 달라지는 거는 있어요. 근데 콧볼 좁힌다고 돈이 안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뭐 콧구멍 보이면 돈 다 샌다는데 또 그런 것도 아니고 다 이제 한 가지만 보고 사주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근데 건강은 그래도 네. 크게 나쁜 건 없으니까 괜찮고, 성형 정도는 뭐 칼대는 건 하셔도 괜찮으니까요. 자궁 쪽이나 뭐 그런 쪽도요 괜찮고요. 네. 자궁이 너무 안 좋아서. 근데 크게 나쁜 거는 없어요. 아 진짜? 네. 불임이 된다거나 뭐 자궁을 드러내야 된다거나 이런 건 안 보여요. 근데 배가 좀 차다. 그리고 생리가 좀 불순이 있을 수 있고요. 생리통도 말도 안 되게 있어요. 불순. 네.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 막 이렇게 하고. 그게 너무 심한 거는요, 본인 사주자 지금 배가 차거든요. 그래서 자꾸 따뜻하게 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호르몬제 같은 거 좀 먹어주고요. 근데 그쪽으로 좋은 약을요. 근데 본인 되게 부지런하진 않다. 맞아요? 게을러요. 왜냐하면 내가 약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이게 계속 따려 먹어야 되거든요, 집에서 끓여서. 아. 근데 이거 부지런해야 되는데 못해 먹겠어, 그래서. 근데 그게 있어요. 달의 열매라고요. 근데 개달의 열매라고 있는데 그걸 따려서 계속 물처럼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들 자궁 쪽으로 좋아요. 생리불순이나 생리통이나 이런 데도 좋거든요. 그래서 그걸 고치려면 정말 부지런하게 계속 그냥 그걸 끓여서 먹어야 되거든요. 생수 그냥 먹지 말고. 근데 그걸 하기가 좀 힘들어 보여.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 좋아지려면. 근데 거기에서부터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몸에 기력도 없고 뭔가 이게 잘 안 돌아가는 거잖아요. 호르몬이 제대로 돌아가줘야 되는데 그래서 기력도 없고 그런 거예요. 큰 병은 없지만 그런 건 있어요. 근데 생리불순이라고 해서 꼭 자궁 쪽이 많이 나빠서 뭐 드러내야 된다거나 암이 온다거나 이렇지는 않아 보여요. 그 자체에 좀 피가 부족하게 보여. 그래서 많이 나올 게 없어요. 특별히 또. 그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세요. 그 정도만 뭐 조심하시고 관리하시면 괜찮겠어요.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제 사주가 남자 운이 없는 사주예요. 아니요, 남자 운이 없는 사주 아니에요. 남편 자리가 보면 굉장히 부지런하고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돈도 끊어지지 않는 사람, 재벌은 아닌데 그래도 끊어지지는 않는 사람이 들어와요. 그리고 좀 착한 사람이 들어와요. 고집은 좀 있어도 착하고 좀 순한 사람이 들어와요. 본인 사주 자체에 남편 자리가 보면은 본인하고 부딪히는 충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남편복 없는 사주 아니에요. 어디서 남편복 없대? 아니 지금까지 만난 애들 보면은 연애운이 좀 남자는 약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근데 일찍 같아서. 만나고 지나가고 지나갈 인연이기 때문에요. 그 인연으로 인해서 겪고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나중에 근데 내 인연은 남편은 괜찮은 사람 들어와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크게 걱정할 게 없어, 내가 보니까. 어, 근데 왜 이렇게. 물론 어린 나이니까 본인은 답답하지만 제가 볼 때 크게 걱정할 거 없어요. 빨리 뭔가 하고 싶어. 성질은 좀 급하거든. 그래서 그래요. 뭔가 딱 오늘 결정돼야 되고 당장에 뭔가 생각한 게 바로바로 결정돼야 되는데 세상 이치가요 그렇듯이 물 흘러가듯이 가야 되지 갑자기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조금은 느긋해지시면 좋겠어요. 좀 더 겪어보시고 차분히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본인은 그러면 충동 구매를 하더라도요. 그러면은 뭔가 충동 구매를 하거든요. 후회를 하면은 다시 또 바꿔야 되고 아니면 그냥 버려버려야 돼요. 던져놔버려, 버려버리거든요. 딱 자존심 상해서 가서 바꿔주세요도 못한단 말이야. 네, 귀찮아. 어, 그러니까 그냥 버리고 이런 게 쓸데없이 그러면 나가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좀 충동적인 거 그리고 급한 거 이것만 조금 고치시면 좋겠어요. 됐어요? 네. 용구님.